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는 새벽에 WWDC 2019가 열렸습니다. 밤잠도 안 주무시고 애플의 키노트 연설 라이브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놓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이번 WWDC 2019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기존 운영체제의 변화, 그리고 아이패드용 운영체제인 아이패드OS의 탄생, 그리고 새로운 하드웨어인 뉴맥 프로와 디스플레이까지 공개가 됐죠.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예상밖의 엄청난 고사양의 제품들이 공개가 되어서 다음 편에서 좀더 스페셜하게 짚어드릴 거고요. 오늘은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만 핵심 내용들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iOS 13 버전입니다. 이 새로운 버전에서는 모든 앱의 다운로드 속도는 50%, 업데이트 속도는 60%, 실행 속도는 100% 빨라지고 얼굴 인식 잠금 해제, 그러니까 페이스 아이디의 인식 속도는 30% 빨라질 예정입니다. 애플이 특히 집중해서 소개를 했던 부분이 바로 다크 모드인데요. 이 다크 모드는 맥OS에서는 모하비 버전부터 도입이 되었던 기능이라 좀 익숙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도 다크 모드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업데이트된 이후부터는 기본 앱에는 모두 다크 모드를 실행할 수 있게 들어갈 예정이고요. 다크 모드를 실행하면 어두운 곳에서 이 사용자들의 시력을 보호할 수 있고 아무래도 전력 소모량을 줄일 수 있다 보니까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리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하기 기능도 추가가 되는데요. 웹페이지나 앱에 로그인을 할때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수 있게 해서 개인 SNS 계정이나 이메일 주소는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메일 주소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경우에도 무작위로 생성된 메일 주소를 제공해서 본인의 실제 메일 주소는 노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본 앱 기능도 향상됩니다. 지도 앱 같은 경우에는 구글 스트리트 뷰처럼 실제 거리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되고요. iMessage에서는 메시지를 보낼 때 본인의 표시 이름과 이 프로필 사진까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파일 관리자 기능도 개선된다고 해요. iOS 13 버전은 오는 9월에 출시될 예정인 신형 아이폰과 함께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애플은 이번에 아이패드 전용 OS인 아이패드 OS를 공개했습니다. 아이패드와 노트북의 간극을 메우는 첫 번째 시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iOS의 홈 디자인에 여러 가지 어플을 한 화면에서 실행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 기능을 강화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 파일 관리자 기능도 향상이 됐습니다. 사진이나 음악 파일이나 문서 파일 같은 것도 한눈에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른 사용자와 파일이나 폴더를 공유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USB 케이블을 연결해서 카메라에 있는 파일을 가져오거나 메모리에 있는 파일을 가져오는 것도 드디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위해서 다운로드 매니저도 따로 추가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진짜 반가운 소식 하나 더. 마우스도 드디어 아이패드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 최근에 아이패드 프로 3를 구매했는데 진짜 이번에 키노트 발표 듣고 나니까 사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구매한 이유가 저는 노트북 이거 들고 다니기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작업할 때 노트북 대신에 아이패드를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반가운 기능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아이패드가 노트북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에 가까워질 만큼 좀 편의성이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 애플 펜슬도 레이턴시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20ms에서 9ms까지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부드러운 필기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OS는 아이패드 에어 2 이후에 모든 아이패드에 호환이 되고요. 정식 버전은 9월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맥OS 카탈리나 버전 관련해서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이튠즈의 분화, 그리고 사이드카 기능, 카탈리스트 기능,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번 WWDC를 앞두고 아이튠즈 셧다운설이 제기가 됐잖아요. 이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이튠즈는 앞으로 애플 뮤직, 애플 팟캐스트, 애플 TV로 분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를 맥 PC의 사이드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드카 기능이 지원됩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맥북과 아이패드를 둘다 사용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한편으로는 듀엣 디스플레이 같은 건 이제 어떡하지? 그리고 세 번째 카탈리스트 기능은 iOS용 기기에서 쓰던 앱을 맥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연동을 해서 아이패드용 앱을 맥북이나 맥 PC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맥 PC를 제어할 수 있는 보이스 컨트롤 기능, 그리고 아이패드나 아이폰을 통해서 맥북이나 맥 PC를 찾을 수 있는 Find My 기능도 추가가 됩니다. macOS 카탈리나 정식 버전도 9월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워치OS 6에서는 매시간 정시마다 뻐꾸기처럼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시간마다 벨소리를 켜놓으면 벨소리로 알려주고, 진동으로 해두면 진동으로 시간이 됐다는 걸 알려주는 기능인데요. 저처럼 뭐 컴퓨터 하거나 뭐 어떤 작업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꽤 유용한 기능이 될것 같아요. 워치OS 6에서는 워치 전용 앱스토어도 들어갑니다. 애플 워치에서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이 늘어날 거고, 또 기본 앱도 더 추가가 될 예정이에요. 계산기 앱이나 음성 녹음 어플 같은 것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애플워치 쓰시는 분들 건강관리 기능 때문에 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건강관리 기능도 추가가 됩니다. 기존의 심박수 체크하는 기능이나 만보계 기능 외에도 서 있는 시간, 앉아 있는 시간, 활동하는 시간을 다 체크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고요. 이걸 90일에서 1년 단위로 장기 통계도 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성 이용자들은 애플워치로 생리주기도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생체 정보를 직접 워치에서 받아서 주기를 체크한다는 건지 아니면 직접 입력을 해서 주기 관리를 한다는 건지는 아직 더 살펴봐야 할것 같아요. 새로운 tvOS에서는 다중 사용자 지원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사용자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설정을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애플 뮤직도 애플 TV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3월 이벤트 때 발표했던 애플 아케이드의 게임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고요. MS 엑스박스와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듀얼쇼크 4 게임 컨트롤러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WWDC 2019의 기조연설에서 나왔던 소프트웨어 관련된 내용들 전달해 드렸는데요. 여러분께 이 키노트를 듣고 내용을 좀 정리해서 전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예년하고 마찬가지로 별 내용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키노트를 들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원래는 한 편으로 나가려고 했던 영상을 두 편으로 쪼갰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고요. 또 듣다 보니까 그동안 애플 제품들 사용하면서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기능들을 이번에 대거 탑재해준 느낌이라서 되게 반가운 기분도 들더라고요. 물론 여러분께 전달해드려야 되는 내용은 너무 많아져서 전좀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하드웨어 관련해서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편도 기다려주시고요. 저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